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신제품 소식으로 찾아왔는데요. 신제품이 하나도 아니고 무려 3개입니다. 자, 그러면 21년도 하반기 드론 시장을 강타할 신제품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페러사의 아나피 AI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아나피 AI의 공개 영상인데요. 곤충을 닮은 독특한 디자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포스는 자칫하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아나피 AI의 성능을 보면 이 드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나피 AI의 가장 큰 특징은 거리 제한 없이 도심에서도 날릴 수 있는 드론이란 건데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드론을 조종하는 전파망을 4G LTE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4G 드론으로 조종자와 드론 사이에 건물 등 장애물이 있어도 4G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아무런 방해 없이 드론을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드론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이런 장애물로 인한 뭐 노컨이나 영상이 끊기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한 이 아나피 AI가 또 다른 대안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메라는 48메가픽셀. 그리고 CMOS 2분의 1인치 센서를 갖고 있고요. 4K 60프레임의 동영상이 촬영 가능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카메라는 4800만 화소 CMOS 2분의 1인치 센서를 갖고 태어났고요. 4K 60프레임의 동영상이 촬영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물론 4K 약간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영상 라인업에서 4K 60프레임이면 충분히 비벼볼 만하다 이거죠. 뿐만 아니고 6배 줌까지 된다고 하니 엄청난 스펙인 거죠. 또한 Pix4D를 활용해서 촬영하는 즉시 서버에 사진을 보내서 이 3D 모델링을 실시간으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드론이 촬영한 내용들을 쭉 모아놓고 이걸 SD카드를 통해서 컴퓨터 옮긴 다음에 Pix4D에서 이제 3D 모델링을 만들었는데, 이 아나피 AI는 뭐 LTE망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촬영하는 즉시 Pix4D 서버로 이렇게 사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시간 3D 모델링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또 나오지만 생활 방수까지 된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장애물 감지 센서인데요. 다른 드론처럼 고정형 센서가 아니고 이 센서 자체가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방위 장애물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 비행 시간은 32분으로 다른 드론들에 비하면 살짝 아쉽긴 한데, 이 공개된 아나피 AI의 크기를 봤을 때는 뭐이 정도면 많이 나왔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K, 8K 드론으로 유명한 오텔입니다. 이 오텔은 EVO2 라인업을 통해서 하이엔드급 드론의 장을 열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유저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 DJI가 신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 오텔이 EVO2를 만들면서 굉장히 또 커다란 존재감을 좀 뿜뿜했던 브랜드입니다. 이번에 나온 라이트 시리즈 그리고 나노 시리즈를 통해서 그 입지를 좀더 넓혀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출시한 시리즈는 DJI로 치면은 뭐 매빅 미니나 그 에어 시리즈, 에어 라인업을 좀 견제한 그런 라인업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오텔 사이트고요. 여기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보 라이트 시리즈는 이보 라이트 플러스랑 이보 라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1인치 CMOS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센서 크기가 굉장히 크네요. 밝게 찍을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래서 1인치 CMOS 센서, 조리개 2.8에서 F11까지 가변 조리개, 6K 30fps, 그러니까 30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하다. 20메가픽셀이면 2천만 화소겠네요. 그래서 이보 라이트 플러스가 이제 좀더 고급 라인업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비슷해요. 뭐 말만 이렇게 좋은데 뭐 HDR 플러스다 뭐다 뭐 디포그 모드 이렇게 있는데 그냥 좀더 부가적인 거고, 사실상 드론을 이제 따질 때는 센서 카메라,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 크기, 뭐 카메라의 뭐 화소나 이런 동영상 사이즈, 그리고 장애물 회피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컸거든요. 그 팔로우 미 모드나 뭐 이런 것들이 있냐 없냐 이런 게 되게 그 짜잘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냥 전부 다뭘 출시를 하든 간에 기본으로 다 박혀 있어요. 웬만하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요소들은
이제 동영상 화질이나 화소 크기, 뭐 이미지 센서 크기, 뭐 장애물 감지의 성능, 자율 비행의 성능, 요 정도가 좀 메인이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쭉쭉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보 라이트입니다. 이보 라이트는 요거 4축 짐벌이에요. 4축, 3축, 제가 3축, XY, Z축에서 3축까지 나는데, 4축은 뭐지 하고 봤더니, 이게 버티컬 비디오, 그러니까 수직 비행에서 이지 에디팅 쉐어링 모바일 디바이스 뭐 한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수직에서 좀더 좋게 만들어준다? 에디팅이 쉽고 모바일 디바이스랑 이게 짐벌이랑은 뭔 상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축보다는 3축이 좋은 거고 3축보다는 4축이 좋겠죠. 요거는 50메가픽셀 5천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를 하고 있고 1.28분의 1인치 CMOS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K 비디오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게 라이트가 좋냐, 라이트 플러스가 좋냐를 따질 때 이제 영상 해상도나 센서 크기 같은 건 이제 라이트 플러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쭉쭉 내려보면 HDR 좋은 말다써 있는 거죠. 이게 액티브 트랙. 아까 액티브 트랙이란 말이 좀안 떠올라가지고. 네.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이제 색상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 DJI나 오호텔이나 스카이디오나 이런 드론 라인업에서 기존 드론 라인업에서는 색상이 다원 컬러였어요. 한 가지 색상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이제 매빅 미니가 그 데칼? 데칼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좀 꾸밀 수 있게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색상은 한 가지였거든요. 아닌가? 스파크가 색상이 두개 있었나? 근데 이 이제 오호텔 나노는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돼서 뭐 색깔 고르는 재미가 있다. 뭐 이런 게 있고. 시네마틱 샷. 한번 클릭으로 시네마틱. 이거는 다 있죠. 뭐 플릭 모드, 로켓 모드, 페이드웨이, 오빈 모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페럿이든, 아우텔이든, 뭐 스카이디오든, DJI든 다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뭐 너만의 파파라치, 뭐2.1 다이나믹 트랙. 네, 뭐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요거 중요하죠. 렉 없이, 한계 없이 날린다고 하는데, 7.4마일 제가 찾아보니까 11km 정도 되네요. 11km 정도 날릴 수 있고, 2.7K 30프레임으로 요 화면이 전송을 받네요. 원래는 예전 거는 다 FHD로 받았는데, 그만큼 좀더 향상된 성능을 갖고 있는 거겠죠? 뭐, 소나 사운드 다, 네, 다 필요 없고. 장애물 회피, 네, 울트라 와이드 앵글 좋은 말써 있는데 전방, 하방, 후방에 있다는 거, 상방에는 없다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터리 시간이 40분, 40분이면은 굉장히 크네요. 40분이면은 조금 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노 시리즈를 안 봤죠? 네, 나노 시리즈로 또 보면은, 그러니까 라이트 플러스 라이트가 있고 나노 플러스 나노가 있어요. 총네 가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샤퍼, 스무더, 슈페리얼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F1.9, 1.9 조리개 값으로 1.28분의 1인치 CMOS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 나노 플러스입니다. 나노니까 아무래도 이제 라이트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거고, 대신에 이제 라이트가 DJI로 치면은 이제 매빅 에어 라인업, 나노는 매빅 미니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보 나노는 4800만 메가픽셀에 4800만 화소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2분의 1인치 센서를 갖고 있어요. 나노 플러스가 이제 1.28분의 1인치 센서고 나노는 2분의 1인치 센서가 좀더 작아졌다. 뭐 3축 짐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4800만 화소다. 그냥 카메라 차이인 거죠. 플러스랑 기본의 차이는 카메라 차이고, 요 정도 지금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근데 이거 주머니가 제가 드론이 요 정도 있을 텐데, 주머니 이렇게 깊나? 아무튼, 네. 그 매빅 미니처럼 작다는 거죠. 네, 작다. 작다고만 보시면 돼요. 스카이폰, 네, 다 좋은 말또 써놨어요. 좋은 말들은 저는 안 읽겠습니다. 다 비교를 이렇게 쭉쭉쭉쭉. 해보면 네, 뭐 센서도 전방, 하방, 후방에 똑같이 있는 것 같고요. 28분 비행입니다. 이 비행 시간이 좀 아쉽긴 한데 아마 사이즈를 줄이면서 그런 게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라이트 시리즈랑 나노 시리즈도 아직 판매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페럿도 아나피 AI 공개해놓고 한세 달인가 네달 뒤부터 판매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우텔도 지금 공개는 했는데 판매는 아직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드론입니다. 제가 거의 한 2년 전부터 이걸 찍었었어요. 매빅 3.
막 릭도 찍고 유출됐다 뭐막 여러 개 찍었었는데 이제 진짜 나온다고 합니다. 11월 중순쯤에 나온다고 하고 사실 제가 요거는 정보가 좀 늦었어요. 제가 요새 잠깐 손을 놓고 있다가 매빅3가 나온다는 걸 페이스북 그 드론 뭐그 모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보고 매빅3? 그래서 이제 영상 찍어야겠다 하고 정보 수집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매빅3는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눈에 띄는 점은 듀얼 카메라. 예전부터 그게 말이 많았죠. 듀얼 카메라를 쓴다고 했는데 이거 제가 예전에 그 드론, 미래 드론 얘기하면서 좀 드론의 혁신은 무엇일까 할때 카메라 두개 달고 나와야 된다고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진짜 두개 달고 나오네요. 근데 이게 하셀블라드가 그 매빅2 프로 하고 나서 그 이제 안 쓴다 너무 비싸니까 뭐안 쓴다 이제 찢어졌다 했는데 안 찢어졌나 봐요. 계속 네 DJI랑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7X 7배 줌이 가능한 그러니까 줌 카메라 일반 카메라와 같이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지금 짐벌 하나에 달려 있거든요. 카메라 두 개를 컨트롤할 만큼 짐벌이 크다는 거고 이거 다시 말하면은 사실 드론이 추락했을 때 파손 그 금액 단가가 제일 큰게 카메라 짐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두 배로 나가는 거예요. 카메라가 두 개니까 둘다 죽는 거고 짐벌도 아무래도 두 개짜리니까 더 모터 센 걸로 달았겠죠? 짐벌도 좀 다칠 위험이 있는데 이거 좀 리스크가 큰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DJI 케어가 있으니까 돈더 내고 DJI 케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면에서 본 사진은 이렇고요. 이것도 뭐 약간 곤충같이 생겼네. 네, 측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센서에 대한 말도 많고 보니까 이 다리 접는 게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 전방 암은 이렇게 옆으로 피는 게 맞는데 후방 뒤쪽 암을 밑에서 위로 올려서 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었네요. 양쪽 다 벌려서 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카메라가 진짜 크죠. 네, 그리고 약간 이 사진상으로 모르겠는데 좀 돌출돼 있어요. 카메라가 좀 돌출돼 있어서 떨어지면 사실상 이제 피할 수 없겠다, 견적을 피할 수 없겠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박스 사진인데 요걸로 또 보면은 이 앞다리가 살짝 이렇게 휘어 있어요. 밑으로 휘어 있어서 좀 살짝 특이한 디자인인 걸로 보이고 제가 이 매빅3를 찍은 유튜버 분들 설명을 좀 봤는데 그냥 그런 분들처럼 저는 자세하게는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워낙 또 자세하게 이미 찍은 분들도 계시고 저는 원래는 이제 DJI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이걸 무조건 사야만 한다는 생각에 엄청 막 자세하게 파보고 공부하고 했었는데 DJI 3는 제가 못살것 같습니다. 가격이 되게 비싸던데 이게 기본부터 해서 콤보하면 300만 원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안살 생각이에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거 간단히 보면은 삼축 짐벌이고 뭐 와이드 앵글 카메라 5.2K 그러니까 DJI가 그 호텔이 6K, 8K 내면서 제가 매빅3 왜안 나오나 했더니 좀 밀렸다라는 생각을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5.2K 준비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1년 전에 나온 게 6K, 8K를 냈는데 이제 와서 5.2K 낸 것도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5.2K 해상도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나? 4K 다음에 5.2K면 약간 네, 좀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은데 4K에서 5.2K가 어떻게 나오지? 2.7K에서 두 배만 해도 5.4K인데 5.2K? 네. 그리고 2천만 화소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뭐 장애물 감지나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오드 하이퍼랩스 뭐 액티브 트랙 이거 오타다. 액티브 트랙 퀵샷 파노라마 인핸스드 PPI 어시스트 파일럿 저건데. 그래서 뭐 좋은 말 썼죠. 당연히 뭐 이거 다 강화됐을 거다. 특별히 다른 기능은 잘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5.2K 비디오랑 사진 20메가픽셀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하게 보이는 게 이제 그거죠. 이 어보이던스가 장애물 회피가 어느 정도 되냐.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스카이듀 2가 장애물 회피계에서 원탑이죠. 인공지능을 뭐 탑재했다고 하는데 스카이듀 2만큼만 해도 괜찮다. 왜냐면은 요거 너무 비싸니까 요거 지금 짐벌 카메라 엄청나게 비쌀 건데 요거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이것도 지금 확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버전에서 이게 스마트 컨트롤러 버전이 그러니까 이 버전이 있고 아닌 버전이 또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15kg까지 HD 비디오 내에는 그러니까 HD 비디오를 15km까지 할수 있고 그냥 3시간 할수 있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쯤 되니까 이제 사실 이 상업용이랑 취미용 드론에 갭이 이제 거의 없거든요. 상업용이랑 취미용, 촬영용을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냐. 이렇게 지금 기능들이 좋은데, 당장 지금 매빅2 프로만 해도 상업용으로 충분히 쓸수 있는 드론이잖아요. 제가 쓰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좋거든요. 뭐 그만큼 거리 되고 뭐이 정도 해상도에 이 정도 화질이면은 더 이상 뭐 얼마나 좋아져야 됩니까? 가격대 그냥 200만 원, 300만 원 안쪽으로만 이렇게 해서 나와주면 될것 같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혁신적인 기능의 업데이트는 이제는 더 이상 뭐 기대해보기는 힘들 것 같다. 막 진짜 극단적으로 막 드론을 하는데 얘가 막 인터넷도 할수 있고 그냥 그 아나피 AI처럼 4G 인터넷망을 쓴다든지 이런 게 사실 전 혁신이라고 보거든요. 그 카메라 장애물 센서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근데 이제 아우텔이나 DJI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폼을 좀 구축을 한 거죠. 그 드론 라인업도 하이엔드급, 이제 에어급, 이제 미니급으로 해서 세 가지 급으로 정해놓고 그에 맞는 기능들만 이제 넣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뭐 카메라랑 장애물 감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장애물 감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드론이 웬만하면 추락을 안 해야지 이 비싼 걸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승부가 나지 않나. 뭐 이제는 뭐그 액티브 트랙이나 뭐 이런 건 솔직히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고 다잘 만들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주저리주저리 말은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 DJI에서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 에어급이 아니라 프로급 드론을 출시를 하는 거고 DJI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던 어우텔도 신제품을 출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상업용 드론에서 철수를 했다. 그래서 막 미군이랑 막 이렇게 콜라보를 하던 패럿이 아나피 AI를 갑자기 출시를 하면서 지금 21년도 연말이 아주 그냥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은 즐거운 고민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르셔도 될것 같고 하나만 남았어요. 스카이디어만 남았어요. 스카이디어가 3를 같이 만들면 진짜 완전 4파전인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인지도는 DJI. 근데 DJI 매빅 3는 아마도 좀 비쌀 것 같다. 콤보셋이 거의 한300할것 같고 제가 보니까 어디서 봤나 한 500까지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300에서 500 주고 하이엔드급을 갈지 아니면은 저는 여기서 만약에 매빅3가 획기적으로 뭐가 없으면은 차라리 오텔2 프로가 나은 것 같거든요. 이보2 프로가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이번 21년도 연말이 굉장히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신제품들 이제 3종 라인업은 자세한 소개는 안 해드렸어요. 자세한 소개 대신에 그냥 가볍게 맛만 보는 식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DJI 매빅3는 출시가 되면 제가 좀더 디테일한 리뷰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3종 라인업에 대한 생각들 댓글로 주시면 열심히 한번 소통해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